안녕, 나는 여기서 막내지만 스트릿 개그먼 파이터를 만들어서 어. 이 뮤즈들과 함께한 엔젤 커플의 라라리라리랑 라라리라리. 라바지! 200만 넘으니까! 구독자 그대로 구독자! 아, 구독자가 내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럽긴 한데 238만 명이야. 거의 원조급 아니야? 기업인의 시작. 내가 개그맨 중에 첫 번째로 시작했어. 맞아. 그래서 그 개그맨인지 사람들이 몰라. 아, 너무 일찍 시작해서. 어, 너무 어찌 보면 너덜트, 뭐 피식대야 이런 거의 어머니 느낌. 맞아, 맞아. 1세대야. 우선 너튜브계에선 내가 호동이야. 지금? 지금? 호동이 라라 방송 본 적 있어? 봤어? 네. 다 풀로 안 하고 엔조이 엔조이. 백승 목자 있잖아. 어? 네, 뭔데 뭔데? 뭐? 백승 목자 있잖아. 뭘? 유행어. 그래, 해줘. 그 백숙 얘기해. 백숙. 백숙 먹자고. 먹방을 한 100개 그거... 찍었는데 백숙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 맛있었어. 와, 나는 그 백숙 맛있는 거. 그거 피식. 할 줄 알았네. 백숙을 먹었어야지. 찍대. 나 장자 찍대. 안 먹을 거야. 백숙을 안 먹었다고? 백숙을? 세상에.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 왜냐면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는 우차싸 약간 없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어. 우차싸 때였어. 그래서 이게 이제 나 앉아야 되니까 스트릿 진짜 개그맨 되니까 어떻게 해봐야겠다 했는데 이제 집에 갔는데 이제 백수가 한 명이 더 누워있어서 그게 내 남편이야. 지금의 남편. 얘랑 뭘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너무 착해.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남자가 세상에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어. 어머. 저희가 사실 신인 개그맨인데 둘 다 백수예요 지금. 방송에서 저희 안 써줘서 저희가 방송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 되지 뭐 앞으로. 그래서 이제 커플 너튜브 시작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 맞아. 그럼 제일 대박난 컨텐츠가 뭐지? 아, 너무 많겠다. 이게 요즘에 엄청 핫한데 이제 피부 ASMR이라고 내가 이제 남편 얼굴 마사지를 이제 잘해줘. 거의 전문가 수준이야. 그래서 이게 얼마 되냐면 영상이 30개도 안 되는데 지금 10만 명이 된 거야. 아, 구독자가? 내가 그거 봤는데 너가 돈독에 오른 게 느껴진다. 근데 그 좋은 게 뭐냐면 화장품이니까 유료 광고가 엄청 많아. 진짜 돈독이 진짜 올랐다. 오늘도 약간 독도커비 느낌이 나. 채널 다섯 개씩 해. 근데 그게 똑똑한 거지. 맞아. 아니, 머리가 그래서 좋은 거야. 약간 내가 비법을 좀 알려주려고 오늘 준비했어. 여기 팔자주름 있잖아. 내가 30초 만에 다 퍼. 어떻게 진짜? 안 돼. 여기는 되게 오래된 팔자들인데. 야, 미안한데 우리 팔자주름, 우리 팔자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상민이 미안한데 진짜 상민이 팔자주름 표정 얘기해줘. 상민이 나랑 본인 스스로 피부 관리한 거야? 맞아. 진짜... 누구 한번 받아볼 사람 있어? 펴질 수 있는 사람. 내가 일단 지금 준비해왔어. 해봐. 이거 방송 나가면 진짜 300만 명은 볼 거야. 진짜 대박. 300만. 있죠, 팔자주름. 그럼 개그맨 선배 우리 지금. 지난번 해봐줘. 나는 상관없어. 그러면 일단 여기 보면 지금 비대칭이야. 여기가 확 튀어나왔지. 관리 좀 안 하나 봐. 나 아예 안 해. 아, 그래서 여기 약간 림프 선부터 해가지고. 약간 뒤에서 보니까 강호동 같기도 하고. 아, 턱에 여기가 이만큼이나 이걸로 나갔네, 해가지고 뒤에가.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밀어서 이 림프까지 이렇게 내려줘야 돼. 이때 나는 소리가 ASMR이구나. 맞아. 아, 하는 게. 이게 드드드드 소리가 나. 아, 진짜. 저 림프를 풀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맞아. 그래. 림프를 풀면 여기가 아마 30초 만에 싹 들어가. 이렇게 하고 좀 세게 할게. 세게 하여. 아프긴 아프네. 오, 아프다. 이게 오, 전문적으로 진짜로? 배운 거야? 맞아, 맞아. 내가 돈 비싸게 주고 배웠어. 진짜로?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실례할게. 이게 팔자주름을 피려면은 이거 이 근막 안에를 이게 해줘야 돼. 너 울어 지금? 어떻게? 이거 하네. 진짜 이래서 여기를 여기 안을 어머. 아, 저 이 여기가. 이거 시원하게 유튜브에 어떤 표치는 나와. 아니, 시원한가 본데 진짜 표치가 진짜 뭘까? 아, 자세히 봐봐. 진짜 없어져. 봐봐. 진짜? 진짜? 궁금해. 진짜 여기. 우리 봐봐. 우리 봐봐. 보자. 진짜 없어. 팔자 없어졌어. 진짜. 팔자 없었는데 눈에 도끼가 가득 찼는데. 눈에 도끼가 가득 찼는데. 백눈깔 독 좀 빼주면 아니 이거 필러 맞으면 100만 되잖아. 아, 돈 아끼는 거야. 그래서 또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아니 근데 괜찮아. 장갑이 하나야. 효동이 어떻게 괜찮겠어? 지금 손 깨끗하게 닦겠어. 너 부탁하마. 300만도 포기할 거야? 부탁하마. 웬만하면 이런 말투로 안 해. 진짜 안 한다는 거야. 원래 썼던 장갑은 장훈이밖에 할 사람 없어.
보여줘. 손 한 번만, 악수 한 번만 해주세요. 이거 잘. 오, 악수해줬어. 아니, 진호 뭐 하는데. 자, 이제 많이 봤으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네. 그래. 아, 시원해? 할 때는 아팠는데 지금 조금 뭔가 시원하지. 뭔가 근육이 풀린 느낌이야. 얼굴이 약간 풀린 느낌. 얼굴이 약간 좋아진 것 같아. 김우빈 같아요? 어? 김우빈? 야 살짝. 야 얼굴이 주먹만해졌다 진짜. 이따 대기실로 와. 다 한번 세줄게. 시원하겠다. 시원하다. 지금 다른 친구들도 다 그 땡튜브를 하고 있나? 다 하고 그 있지. 나 같은 경우는 나라가 그 우리 남편한테 커플 유튜브 해보세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알려줘가지고 맞아. 그때도 나도 같이 시작해가지고 우리도 열심히 지금 민기랑 하고 있지. 백수 그거 먹었지? 백수. 먹었지? 먹었지? 그래 그래. 야 백수 먹자 캣짱. 야 백수 먹자 캣짱. 얼핏 보고 억울하게니까 백수이더라고. 나 연예인들이 유튜브 진짜 많이 하잖아. 우리 중에서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실 이게 또 성공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지. 맞아. 진짜 너무 힘들어. 그 우리 조상으로서 라라가 봤을 때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 이게 내가 전문가니까 원래 컨설팅 많이 해. 그래서 오늘 아영 멤버들 거를 생각을 해봤어. 일단 경훈이는 각자 어울리는. 진 이거 무조건 잘 될 거야. 이거 국내 최초, 세계 최초야. 뭔데, 뭔데? ASMR 하는데 두성 ASMR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일로 마이크를 뚫어야 되잖아. 보통 마이크 여기다 대는데 여기다 대고 노래는 두성으로 하고 먹을 때도 두성으로 ASMR 해봐. 여기다 대고 이게 두성이. 웃기긴 하겠다. 3주 재밌겠다. 맞아. 그리고 3주. 3주. 엄청나게 정성을 들인 분석은 아니네. 약한 것부터 시작하고. 상민이는? 상민이는 재능을 살려야지. 그래서 빚 전문가잖아. 빚을 다시 만들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다시 돌아갈 레벨 찾네. 나한테 돌아오는 건 뭐야? 아니지, 구독자가 생기지. 있지. 구독 좋아요가 돌아오지. 내가 망할수록 구독수가 더 늘어나고. 그치, 그치. 아이러니지. 다들 응원하게 되는 거지. 식당이 더 어울리는데 빚이 많아, 동비지로 해서. 독보적으로 성적이네. 그리고 호동이는 솔직히 네네. 너무 천하장사 인지가 세잖아. 그래서 씨름을 하는데 사람이랑은 안 돼. 누구랑? 고릴라랑. 야, 목소리 걸려! 고릴라 여자! 예를 들어, 흑곰이라든지. 뭐. 근데 돈 벌러다가 죽는 건 괜찮아. 죽는 건 괜찮아. 목숨을 걸고 해야 돼. 하마랑 한번 붙는 건 보고 싶긴 하다. 하마가 조회수 많이 나고 가자. 이빨도 안 들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콘텐츠를 만약에 이 사람이 하면 나는 콘텐츠 내가 투자할 거야. 뭐야? 뭔데? 장훈이가 인도에 가야 돼. 인도를 가? 인도를 가서 갠지스강에 몸을 담궈. 그래서 샤워를 하고 갠지스강 물을 마시고. 와. 뭐 그런 제안이 몇 번 온 적이. 진짜? 내가 투자하고 싶어. 단호하게 거절했고. 대박 대박. 뭐 그렇게까지 내가 지금 급한 건 아니야. 여유가 있다. 하이터라고 적어놨어. 하이터면은 이게 어떤 거를? 김동현? 이제 나도 매일 싸워 남편이랑. 야 벌써 싸워? 신혼인데 이게 개그를 같이 하니까 맞아. 아이디어에 너가 더 재미없어. 아니 너가 더 재미 이러면서 싸우는데 미련한 배우랑 결혼을 하고 다 개그맨이야. 맞아. 그런데 나는 가끔 부러워. 다 개그맨 남편들이. 왜 부러워? 아니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얼굴이 재미가 없어. 얼굴이 아니야 그것도 이제 결혼하고 이제 시간이 10년 지나니까 살 찌고 자기 관리를 안 하니까 아 재미 없어. 자꾸 나는 진짜 개그맨들끼리 이렇게 스케줄 생기면 너무 그날 너무 많이 웃고 나는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그때마다 가끔 개그맨들이랑 결혼하는 애들이 좀 살짝 부러울 때가 있어. 맨날 유쾌하니까. 많이 싸워. 나도 이제 우리 남편이 나 대신 이제 집에서 살림 육아를 이제 어느 정도 해주니까 내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가 있어. 내가 지방 스케줄 요즘 공연 다니라고 좀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데 겨우 이렇게 딱 앉아서 이제 뭐 시원한 맥주를 하나 탁 까서 이렇게 딱 먹을라 치면은 남편이 아니 그 화장을 왜 아직도 안 지웠어? 내가 지울 시간이 어딨어. 지금 앉았어. 화장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답답해요? 여보 너 네가 더 답답해. 여보가 더 답답해.
신청만 하시면 내가 봤을 때 언니 일부러 싸움을 건 거야. 왜냐면 언니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야 싸워야 애가 잘생겨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일부러 싸운 다음에 그날 애 만들려고. 라라는 뭐로다 또? 아니 우리는 이제 너튜브를 하니까 일을 같이 해서 난 사실 우리 개그우먼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싶었어. 아니 나만 싸우나 얘네 둘이 싸우는 거 내가 목격을 했어. 어떻게 써? 라라 콘텐츠에서 오징어 게임을 한번 패러디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내가 한민여로 갔단 말이야. 그래서 한민여로 갔는데 갔는데 진짜 오징어 게임보다 더 분위기가 쇠한 거야. 분위기가 갔어 갔는데 쳐다는 보고 있는데 각자 사선을 쳐다보고 있어. 뭔가 이상해. 분위기가 약간 좌불안석이야. 그런데 갑자기 내가 대화하는 걸 들었어. 갑자기 민수가 저기요 PD님 라라님한테 이렇게 전해주세요. 앵글을 쳐다봐달라고 그렇게 전해주세요. 갑자기 근데 라라가 PD님 민수님한테 전해주세요. 닥치라고요. 닥치라고요. 진짜 그렇게 싸우고 가운데서 다 틀었어. 이해해야 되니까. 이거를 진짜 한 시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야. 야, 얘 얼마나 근데 내가, 근데 내가 대본상 되게 오래 살아있잖아. 그지? 총이 빨리 맞다. 그 정도로 내가 너무 쎄하게 싸우는 거야. 이거 같이 일을 하니까 너무 이게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 아니 근데 신혼인데 뭐 때문에 제일 많이 싸워 지금? 진짜 우리는 사이로는 하나도 싸울 일이 없는데 일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근데 문제는 같이 이제 싸우다가 문 열면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 이런 데 나오면. 그래서 우리는 근데 하필 잘못 짠 게 앞에 시그니처를 N 이렇게 조이 이렇게 조이 커플 이렇게 싸버렸어. 싸웠는데 이걸 시작해야 되잖아. 그래서 잘 보면은 손이 안 닿아 있으면 우리 싸운 거야. 아니 오징어 게임 그 콘텐츠 대박이 났어? 우리는 싸우면 대박이야. 이렇게 심하게 싸우면은 조회수 잘 나왔어. 아니 영철이 좀 불러야지. 영철이 왜 안 여기 그냥 오징어라서 막 못 불러야 되는데 오징어 게임 2에서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 오징어 그냥 오징어라 가지고. 아니 그래서 정동희 감독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드레스 입어보다가 너무 심하게 싸워서 뭐야 싸운 게 뭐 있어? 드레스 입어보는데 뭐 나는 이게 마음에 드는데 뭐 민수는 또 가격 때문에 뭐 이게 어떻다 뭐 이러다가 싸웠는데 그래서 이제 파혼 위기까지 갔었어. 드레스 때문에. 근데 결혼식 컨텐츠가 대박이 났어. 그리고 그 뒤에 신혼여행 갔는데 내가 결혼한 지 잃어버렸어. 맞아 맞아. 그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 난이라잖아. 그래서 따로 올 뻔했어. 신혼여행에서. 그리고 또 신혼여행 컨텐츠 대박이 났어. 와. 그래서 요즘에 좀 컨텐츠가 약하다 싶으면은 내가 싸우는 거. 반지 못 받았어. 반지 찾았고. 찾았어. 다행이다. 받았어. 아니 그러면 어제 싸우고 왔겠네. 우리 지금 이틀째 말을 안 하고 있어. 남편이랑 지금까지 살아봤잖아. 아니야 진짜 다시 결혼해도 지금 남편이랑 다시 결혼할 거야. 아니, 아니겠지. 난 할 거야. 나는 할 건데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남편이 여자로 태어나서 남편이 지금 나한테 해주고 똑같이 해줘보고 싶어. 여기는 진짜 사랑스럽다. 해보고 싶어. 민기 씨가 아니 근데 진짜 둘이 되게 스윗한 게 가게 망원동 살잖아. 우리 같은 동네 살거든. 가게 가기만 하면 다 얘네 사인이 있어. 인사가 뭐 은준아. 근데 이제 민기 사인이 있더라고. 근데 대부분 김민기 하고 이제 자기 직업을 쓰잖아. 뭐 개그맨 아니면 뭐 배우 누구. 맞아, 맞아. 근데 김민기 홍윤아 남편. 그러니까 직업이 홍윤아 남편. 사랑부린다 사랑. 근데 나도 그거 물어본 적 있어. 아니 오빠 왜 여기다가 홍윤아 남편 김민기라고 써? 했더니 그 직업은 나밖에 못 갖잖아. 이야. 나도 민기 오빠를 부르면 안 되냐? 너무 싫다. 근데 그게 좀 되게 좋더라고. 아니 그럼 다음에는 그거 멋있네. 나는 멋있다. 수선민수랑 또 결혼할 거야? 나를 위해서는 하고 싶은데 민수를 위해서 하면 안 될 것 같아. 민수가 너무 혼나. 불쌍해. 나 너무 혼나고 민수는 내 화를 자연재해라고 생각해. 그래서 너무 웃어. 오늘 비가 오네? 이렇게 그러면 막 비 왜 와? 막 오지 말지 안 하잖아. 오늘 또 라라 화가 또 났네. 그래. 비가 오는 날이네. 민수가 많이 좀 힘들어 보이네. 오늘은 태풍이 왔네. 그냥 휘몰아치겠구나. 민수는 술 한 잔도 못해. 성격이 어떠냐면 내가 봤던 개그맨 중에 거의 탑으로 성격이 좋아. 착해. 미칠 위해서 나 해주면 안 될 것 같아. 미련은 다시 결혼할 거야? 나는 솔직히 우리 남편이랑 다시 결혼할 거야. 와 재미없는데? 재미없어도 참 좋은 유전자를 줘서 네가 웃기면 되지 뭐. 딸이랑 아들이랑 너무 예쁘고 귀엽고 그리고 진짜 나를 감당하기 힘들 텐데 그래도 나랑 결혼해줘가지고 내가 나도 재준이랑 결혼하고 싶어 다시. 상민이는 다시 태어나면 할 거야? 혹시 저기 건강관리 있으면 우리한테 자문을 구하고 우리
전문가가 그러니까. 한 명 이상이거든. 아, 성민이 아유. 호동이는 다시 태어나면 형수랑 결혼할 거야? 꼬이지. 나는 다시 안 태어날 거야. 꼬이지. 나는 다시 안 태어날 거야. 야, 나는 살려줬다. 어차피 다시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아유, 왜 아니, 이런 얘기를 하냐고. 저승에서 살기로서 저승에서. 연나대한 느낌이어서. 아니, 근데 그 궁금해. 다시 태어나면 이 모습 그대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 누나부터 얘기해 볼래? 네가 질문하지 말고. 자기가 좋지. 자기가 좋지. 자기가 좋지. 자기가 좋지. 자, 이제. 맞아, 맞아.